안녕하세요. 자연이은경입니다. 엉아들, 추워요. 옷을 겨울옷을 입고 나왔네요. 막 스카프도 하고. 아니,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죠? 아, 심란해. 더 추워지면 어떡해요. 좋은 시절 다 가고 있어요. 제가 김장도 하고 밭 정리도 대충 했는데 무를 하우스 안에 심어놓은 건 썼지만 밖에 심어놓은 한 줄이 그냥 남아있어요. 뭐 주변에 뭐 필요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해서 더 추워지면 얼면 못 먹잖아요. 그래갖고 오늘 강지를 담아보려고 해요. 그 무 강지가 지금 담아놓으면 이제 내년에 그 더울 때도 먹을 수 있잖아요. 저희 집 식구들은 그걸 좋아해요. 강지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 동치미 그 물김치처럼 그렇게 물러서 먹고요. 그리고 이렇게 채 썰어서 무침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남는 무를 가지고 강지를 하려고 열심히 검색을 하고 공부를 해서 나왔거든요. 지금부터 강지 담아볼 건데 하루에는 안 돼요. 이틀 걸리더라고요. 한번 해볼게요. 찬찬히. 그리고 오늘 김장김치 한 거 있잖아요. 포기김치랑 그 무청대김치랑 깍두기랑 세 가지 제가 했는데 그거 맛볼 거예요. 뜨뜻하게 국한까지 끓여가지고 맛볼 거예요. 어디. 우와, 이거 무 너무 큰데? 강지 담그기에는? 아이고. 일단은 가져가야죠. 와, 좋아. 요렇게 조그만 무로 하는 게 맛있다 하더라고요. 자. 와, 딱 좋은데요? 강지 담그기에? 농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좋은 것도 있네요. 좋아. 무청대를 말리면 좋은데 지금 상태가 무청대도 되게 지저분해요. 이거 먹을 수 없어요. 소독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무청대는 안 좋아요. 아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속에까지 다 이렇게 벌레집 구멍이 있어가지고 아, 좀 아깝다. 무 강지 담글 때 너무 큰 무로 하면 속이 물른다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강지 담그기에 딱 적당한 크기예요. 농사를 제가 이렇게 진 게 아니라 잘못한 거죠. 무가 안 컸죠. 근데 너무 좋은데요, 사이즈? 아이고, 무 개수는 많은데 양이 진짜 얼마 안 되네요. 그냥 다 담글 거예요. 다 담가서 맛있으면 나눠 먹고 저희도 두고 맛있게 먹어볼래요. 오늘 강지 담그는데 필요한 재료들이에요. 천일염 필요하고요. 고추씨도 넣더라고요. 그래서 오다가 방앗간 사장님한테 좀 얻어왔어요. 그리고 소주도 넣더라고요. 김장 비닐봉투 필요하고요. 이제 담가 볼 거예요. 아, 근데 지금 무를 씻다 보니까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속이 좋으리란 보장이 없거든요. 한번 봐야겠어요. 잘라봐야 될 것 같은데. 오! 와, 진짜 무도 속이 썩 좋질 않은데요. 아,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아, 진짜. 와, 이게 뭐예요? 무속도 좋지도 않네. 아,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뒷부분 잘라 보고서 담가야 될 것 같아요. 요건 깨끗해요. 깨끗한 것만 골라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깝지만 요 뒷부분은 잘라서 이렇게 상태를 봐야 돼요. 잡고 안 좋아. 와, 안 좋아.
웬일이야. 이건 괜찮고. 버리고 와야죠. 큰 통으로 두 개는 될 것 같아요. 통에다가 직접 안 넣고 김장 비닐봉투에 넣고 할 거거든요. 일단 종이컵으로 두 컵 정도 이렇게 볼에 넣고 무를 굴려서 소금을 묻혀서 넣을 거예요. 무에 물이 묻어야 소금이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물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넣으라 하더라고요. 거의 찼잖아요. 여기에 두 컵이었던 소금 다 부어주래요. 이렇게 여기다 넣어주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다 엄청 짜겠어요. 근데 짜게 해야 돼요. 그 변질이 없으려면 물을 이렇게 솔솔 뿌려서 소금이 녹게. 됐어. 이렇게 이틀을 두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절어요, 절어. 양이 줄더라고요. 이 상태로 이틀을 더 볼게요. 다시 또 한 통을 하려면 또 소금 두 컵이 필요하죠? 자, 두 컵. 범벅이네요. 이렇게 해야 무가 절겠죠. 자, 이렇게 두 통인데 이틀 있다가 마무리할게요. 와, 강지 그래도 무 버리지 않고 담아놔서 너무 뿌듯한데요. 이제 먹는 시간이에요. 제가 무 큰 거는 강지 담그기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거 하나 남겼는데 속이 멀쩡해 할 텐데. 아, 괜찮네요. 아, 많이 버렸어요. 무 속도 안 좋더라고요. 저 오늘 또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에 아버지가 김장 끝나고 나면 그렇게 무국을 좋아하셨어요. 그냥 북어에다가 무 넣고 아무 양념도 없어요. 그냥 소금만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그렇게 드셨거든요. 저 오늘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조미료도 안 쓰고 그냥 소금만 넣는 거예요. 소금만. 어, 무 너무 많이 넣는데. 뚝배기에다 조금만 끓일 거라서요. 요 정도면 충분해요. 아, 무 맛있게 생겼다. 무가 맛있대요. 아주 달아요. 와. 어머니, 지금 강지 저기다가 그냥 소금 뿌려가지고 절이는 중인데 이틀 정도 있다가 요거 고추씨앗 넣고요, 소주 넣고요, 그리고 소금물 끓여가지고 넣기만 하면 끝이에요. 이틀 있다가 하는 거 꼭 보여드릴게요. 그냥 무 넣고요. 지난번에 김장할 때 북어채를 갖다 놓은 게 있었어요. 북어 넣을 거예요. 북어 조금. 혼자 먹을 거라서요. 어우, 고소해. 냄새가. 이 정도면 됐죠. 여기다가 대파를 이렇게 넣고요. 여기다가 계란을 좀 풀 거예요. 이렇게요. 계란을 이렇게 풀어놨다가 그냥 부어주기만 하면 되죠. 북어 계란국이네요. 아니, 북어 무국? 자, 김장김치가 익었어요. 익어서 지금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온 거거든요. 배추 포기김치고요.
요거는 무청태김치. 요거는 깍두기예요. 깍두기인데 깍두기가 먼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집에서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양이 요것밖에 안 남았어요. 고기김치 하나 꺼내볼게요. 와 세상에, 이것 좀 보세요. 이거 와 이렇게 푸른 이파리가 길어요. 속이 안 차고 그렇지만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요 포기김치 하나. 요거 무청대김치예요. 무청대김치. 이야 색깔도 벌써 맛있게 익은 색이에요. 아 무까지. 어머나 군침 돌아 죽었네. 아우 세상에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깍두기거든요. 깍두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엄청 먹었어요. 매일 깍두기랑 먹었어요. 그냥 와 이것 좀 보세요. 세상에 무지 잘 익었어요. 여기다가 양념은 없어요. 이거 간장 소금이거든요. 요거 한 가지만 넣을 거예요. 와 잘 끄네요. 마늘 넣고요. 그리고 아까 풀어놓은 계란 국물 넣으면 끝이에요. 자, 계란물 넣으면 끝이죠. 아, 와 소금만 넣은 건데 아, 맛있어요. 와, 예전에 아버지는 이렇게 담백한 음식을 좋아하셨어요. 조미료도 안 넣고 그냥 오로지 소금, 파마늘 그거예요. 사실 계란도 잘 안 푸르셨거든요. 그냥 무국이었어요. 무국. 얼마나 시원했었는지 아세요? 그 어렸을 때 그 맛이 그리워서 지금 끓여봤네요. 요즘 조미료 엄청 쓰잖아요. 근데 조미료 안 써도 맛은 있어요. 자, 한 그릇 떠서 먹어볼게요. 너무 시원하고 맛있어요. 자. 아, 너무 좋다. 아, 끝내줘. 아, 너무 좋다. 진짜 끝내줘요. 아, 너무 좋아. 아, 국물이 하도 시원해서. 아, 그치만 오늘 이 김장김치 저번에 한 거 이 익은 맛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먹어보려고요. 자, 김장김치. 와, 대박. 너무 맛있어요. 익었잖아요, 지금. 와, 이거 제가 한 거 맞아요? 끝내주는데요? 와, 김장 맛이 어떻게 이 맛이 나죠? 와. 성공했어. 너무 맛있어. 와. 완전히 입안에서 타이다 톡톡 쏘는 맛이 나요. 진짜. 자, 이렇게 올려서. 와. 감탄. 진짜 김장김치가 4통 나왔는데 사실 양이 안 차요 제 맘에. 그래서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너무 힘들었어서 그냥 포기할까 했거든요. 김치 맛있으니까 와 또 욕심나네요. 와 대박이다. 이것 좀 보세요. 이 파란 이파리. 이거를 저희 친정아버지는 요것만 드셨어요. 그래서 항상 배추 그거 김장하면 요렇게 파란 배추 해달라고 엄마한테 항상 땡깡을 부리셨죠. 와. 와. 맛있다. 우리 아버지 입맛이 타고난 입맛이네요. 제가 그 입맛을 닮았나봐요.
무청대김치예요. 무청대김치. 와. 무를 쩍쩍 잘라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아삭아삭 맛도 기가 막혀요. 사실 무청대김치는 더 익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해 지나고 한 2월달쯤에 꺼내서 먹으려고 담가놓은 거예요. 지금도 맛있지만 묵혔다가 내년에 꺼내서 먹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깍두기거든요. 이 깍두기가 너무 맛있어서 집에서 매일 이거랑 밥 먹었어요 요즘에. 와, 완전 환상. 와, 너무 맛있어요. 이 깍두기에 또 양파가 들어간 맛이잖아요. 이 양파가 너무 맛있어요. 올해 영화들 김장김치 성공이에요. 성공. 와, 너무 맛있어. 아우, 저 이제 김치의 달인 됐어요. 김치 진짜 잘한다. 자화 자찬이네요. 아, 세상에. 이 묵국이 너무 담백해요. 아, 진짜 소금만 넣고 한 거. 이 무국에다가 김치 이렇게 올려서 끝내주죠. 뭐 이거죠, 이거. 와, 너무 시원해. 국물 더 먹어야지. 아. 아, 너무 좋다. 아. 와, 이 깍두기 맛이 끝내주는데요? 물론 다 맛있지만, 와. 지금 김장김치 3종 중에 제일 맛있는 거 꼽으라고 하면 포기김치가 1번 맛있고요. 깍두기 2번 맛있지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세 번째인데 요거는 아직 덜 숙성이 돼서 그래요. 숙성되면 엄청 맛있을 거거든요. 아, 정말 오늘 추억의 묵국 소금만 넣고 간해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아, 요게 담백하니까 김치가 더 돋보였던 것 같아요. 맛이. 엄마들 조금 후에 이틀 뒤에 그 마무리하는 영상까지 보고 나가셔야 돼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강지 만들려고 지금 무를 소금에 절여놓은 지 이틀 됐어요. 이틀. 양이 푹 줄었네요. 절었어요, 좀. 여기다가 고추씨를 두 컵을 넣어줍니다. 고추씨 두 컵. 고추씨에다가 소주도 한 병 부어주래요. 그래서 소주 한 병 넣고요. 그리고 물 2리터에다가 소금을 한 컵 넣어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소금을 잘 녹여줍니다. 이 소금물을 끓여서 해도 된대요. 근데 저는 그냥 정수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금물을 부어주면 끝이에요. 오. 이렇게 묶어서
베란다, 뒷베란다, 그 해에 잘 안 드는 베란다 있잖아요. 거기다가 보관하시면 돼요. 그리고 몇 달 있다가 숙성이 되면 냉장고에 넣고 보관해서 그러면 오랫동안 먹을 수 있죠? 끝이에요.